지금부터 25조 생산계획 의사결정 문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기업 소개 및 상황, 문제점 도출, 원본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및 결과, 문제점 해결 방안, 레벨링 생산 시 예상되는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소개 및 현황입니다. 먼저 기업 소개 및 상황입니다. 삼지전기는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해 있으며, 1973년 설립된 글라인더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삼지전기는 1999년에 ISO 9000이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03년 중국과 충북 음성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현 상황은 사무직 2명, 공장 인원 3명에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2003년부터 중국에서 반제품을 수입하여 제조해 왔으나 2011년 중국 제품의 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수입을 중지하고 한국에서 제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점 도출입니다. 현재 삼지전기의 상황은 계획 없는 생산 운영으로 상습적인 고객 주문에 대한 납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만성적인 재고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조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월 단위의 생산량을 설정한다면 재고 부족과 납기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고객의 주문 데이터 또한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원본 데이터 수집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집한 데이터는 11월 22일에 삼지전기 사장님을 만나 직접 데이터를 수령하였고 메일로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데이터 분석 및 결과입니다. 원본 데이터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거래처, 제품명, 수량, 단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BC 분석을 통해 4개의 제품이 매출액의 85%를 차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상위 4개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피벗 테이블을 통해 상위 4개 제품에 대해 월별 판매량을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최초 계절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지만 결국 계절성, 즉 일정한 수요 패턴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분석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상위 거래처의 주문 시기 중복으로 인한 주문량 집중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조는 각 A 제품에 대한 적절한 월별 생산을 통해 주문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그런데 연별 매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1년이 전년도에 비해 갑작스러운 수요 급감 현상이 나타났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원인을 조사하던 도중 회사 관계자분께 직접 문의한 결과 제품의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수요가 감소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11년과 12년의 수요 분석 결과 이는 일정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문의한 결과 2011년 이후 제품 가격에 대한 인상이 없었으며 이후에도 가격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조는 원가 상승이 발생한 이후 더 이상 변동이 없는 11년과 12년도의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13년에 적정한 생산량을 예측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과 2012년 A 제품별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레벨링을 통한 월별 적정 생산량은 4분의 1 마력 제품은 72개, 2 마력 제품은 143개, 8분의 1 마력 제품은 56개, 1 마력 제품은 31개라고 최종 분석하였습니다. 앞서 분석한 레벨링 방식을 대입하여 생산한다면 현재 계획 없이 주문 들어오는 양만 생산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만성적인 재고 부족과 납기의 지연 문제의 폭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시기는 수요가 집중되어 스탁아웃, 즉 재고 부족이 발생된 시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레벨링을 통해 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발생하는 재고 부족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편차를 기존에 비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앞에 표에서 보았듯이 레벨링을 통한 생산 방식으로 납기 지연과 재고부재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주문 중복에 대해서는 주 거래처의 재고량과 주문 시기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벨링 생산 시 예상되는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링을 통한 생산 시 예상되는 기대 효과입니다. 먼저 첫째, 현재 문제점인 납기 지연, 재고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객은 소요 기간이 짧아지면서 오래전부터 선주문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 요구 사항에 대한 변경이 용이해질 것이며, 네 번째, 규칙적인 납기 수행도로 고객은 안전 재고에 보다 적은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다섯 번째, 생산 작업의 짧은 소요 기간은 외부 또는 내부의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급자의 짧은 소요 기간이 자재 소요나 주 생산 계획의 변동에 대응이 용이해지며, 마지막으로 목표 없는 생산자의 능률이 확보되며 생산 성과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였을 때 고객 서비스 및 생산성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5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